안녕 얘들아, 상지직송이 돌아왔어. 5월 3일 상지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실증대학 출범식을 했다는데 다들 알고 있었어? 우리 학교는 2005년 에코대학 선언을 시작으로 2023 그린 스타트업 조성 사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처에 힘쓰고 있어. 지난 2월 말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에서 논의했던 탄소중립에 대한 실증 방안이 드디어 2023년 5월 3일 수요일에 상지대학교 민주관 대강당에서 선언식으로 실행된 거야. 선언식뿐만 아니라 사전 행사로 친환경 식당 개관식이 열렸고 세식 페스티벌과 친환경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같이 진행됐어. 행사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 인터뷰도 들어볼까? 비건에 대해서 또 다르게 알게 되는 느낌이 들고, 제가 평소에 고기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이런 계기로 있어서 육식을 조금 줄이고 채식을 조금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서 여러 경험을 한 것 같지? 그럼 최초로 탄소중립 실증 대학이 된 만큼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 오늘 탄소중립 실증 대학을 선포했는데요.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적으로 흡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하지 않고 분리배출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교수나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승용차를 집에 놓고 출근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우리 상지대학교에서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 실증대학이 된 만큼 우리도 앞으로 환경을 위해 더 힘써보자. 그럼 안녕!